신기수 전문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제는 물려도 조금은 더 들고 가봐도 좋지 않은 그런 장이 아닐까 긍정적인 시장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체크 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현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봐야 될첫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시장 전체적인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와 그렇다면 시장 대응 전략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일단 현재 지금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인들이 뭐큰 폭으로 뭐 변심하면서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121선이 위치해 있는 2400 정도까지는 뭐 상승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네. 국내 증시 바닥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그래서. 차트 보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21선이 지금 2400선에 지금 걸쳐 있어요. 지금 거기를 뭐 소폭 상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근처까지는 어느 정도 뭐 상승 타진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지금 중간 선거도 있고 10일에 CPI 발표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잠시 보시면은요. 지금 중간 선거 이후에 상승을 전망하는 아이비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저는 뭐 지속적인 강력한 상승보다는 박스권이 조금 상향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중간 선거가 어떻게 나오든지 뭐 특별한 결과가 지금 공화당의 승리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아주 혼조 뭐가 예상되면서 뭐 선거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으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CPI 같은 경우에도 소폭 전월 대비 조금 좀 상승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CPI에서도 큰 폭으로 어떻게 보면 급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시장 영향력도 역전이 저는 그거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금요일날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봉쇄 완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뭐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중국 측에서는 일요일날 저녁에 뭐 자기네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조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봐야 되는데 향후에는 어차피 그런데 중국이 결국에는 제로 코로나에서 서서히 탈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홍콩 증시 급등이 그거에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루머가 번지면서 홍콩 증시가 급등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봉쇄 정책이 완화가 된다는 그런 루머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국제 WTI 기준으로 한5% 올랐고 구리 가격도 지금 구리 선물 시장에서 6% 넘게 올랐어요. 다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우려가 또 조금 계속 원자재 가격 상승 계속되면은 조금 더 계속되면서 그렇게 본다면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종목별로 조금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일 목요일 날에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 큰 폭으로 하락보다는 뭐 점진적으로 5일선을 기점으로 인해서 상승 하락을 좀 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상승을 그거에 맞춰서 뭐 차익매물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을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5일선 지지하면서 소폭 등락 거듭하면서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점진적인 뭐 상승 조금 예상해 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종목별로는 뭐 2차 전지 쪽은 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뭐 반도체 장비주도 좀 쉬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 뭐 오전장 강하고 오후장 밀리더라도 이번 주에는 조금 반도체 장비주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조선주들 조금 꿈틀거리고 있고 뭐 지금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따 담아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뭔가가 좀 나오면은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외인들, 그다음에 기관들은 큰 폭으로 순매도하고 있어가지고 자동차 네. 부품 업종은 괜찮은데 완성차 업체들로는 조금 선별적으로 빠지면은 조금 한번 분할 매수는 관점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너무 그쪽으로 나중에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뭐 길목 지키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상승하는 쪽을 같이 좀
동참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진적인 상승이 전망된다. 가파른 상승보다는 이 흐름, 이 박스권의 레벨대가 조금은 위쪽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죠. 두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풍력입니다. 해상풍력 시장이 급성장하고 할 전망이라고요. 아직까지는 사실 신재생 하면은 뭐 이차전지나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태양광 뭐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받는데 풍력 이쪽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지금 인플레 감축법안에 제일 수혜를 입은 태양광이 그동안에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예,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도 앞으로 급성장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해상풍력의 본고장인 유럽을 비롯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안이 시행으로 북미까지 해상풍력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정부의 기조가 지금 태양광 발전 비중은 좀 낮추고 풍력 발전 비중을 좀 높이기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이 약 87%, 신재생이 지금 국내에서 13%인데 2030년까지 정부는 균형을 태양광 60, 풍력 40으로 지금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국내 풍력 업체들은 또 수혜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지금 풍력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해상 풍력 업체들 같은 경우에 차입이 좀 많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동안의 주가 조금 부진했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좀 더 커지면은 그리고 뭐 어차피 금리야 지금이야 좀 고통스럽더라도 나중에는 뭐 점진적으로 조금 지금보다는 낮아질 거로 예상되는 만큼 주가는 어떻게 본다면은 뭐 최악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로는 CS윈드, 동국 SNC, CS베어링,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 업체인 상강 M&T까지 좀 볼 텐데요. CS윈드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최근에 움직임 괜찮습니다. 뭐 바닥에 대한 하방에 대한 지지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하면 역시 풍력 1위 업체인 CS윈드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 동국 SNC도 지금 박스권인데. CS 윈드를 참고하면서 주가는 같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부 구조물 업체인 상강 M&T까지 보면, 상강 M&T는 최근에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금요일 날에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오늘, 뭐, 여기서 이거를 금요일 고점을 뚫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은 조금 변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태양광 업체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좋은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태양광 업체 조금 어떻게 본다면 비중을 좀 줄이기로 한 만큼, 앞으로는 태양광 업체보다는 풍력 시장에서 풍력 업체들이 조금 더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종목군인데 이제는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이 기대된다라는 시각이네요. 그럼 오늘의 추천주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 오늘 현대중공업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현대중공업 지금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했는데요.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 저장, 그 다음에 재기와 설비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수주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엔진 기계 부분에서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영업이익률 20% 가까이 3분기 실적에서 엔진 기계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다른 조선 업체 대비 이쪽에 포지션을 조금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주가 상승이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 괜찮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에도 긴 양봉을 뽑아내면서 다른 조선 업체 대비 강한 모습 보였고 앞으로 조금 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34,000원. 손절가는 9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0.86% 정도 하락한 115,500원대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